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자는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민 한 리트리버를 만났습니다. 외로웠던 리트리버는 남자에게 놀자고 소리쳤고, 남자는 짖는 소리에 짜증을 내는 대신 반갑게 인사하고 맛있는 간식을 나누었죠. 그날부터 남자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새로운 친구에게 먹이를 주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은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 남자가 리트리버에게 연락하면 리트리버는 언제나 반갑게 얼굴을 내밀었죠. 버려진 집에 홀로 남겨진 리트리버에게 남자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자는 직장에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떠날 수 없다는 마음에 주인을 찾아가 리트리버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남자의 제안에 주인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리트리버는 1년이 넘는 시간 끝에 마침내 장벽을 뚫고 서로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황폐한 집에 홀로 남겨졌던 리트리버를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사실 리트리버는 천하의 악동이었습니다. 주인의 집을 매번 난장판으로 만드는 바람에 주인은 결국 낡은 집을 사서 리트리버에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음껏 물어뜯고 놀라고 말죠. 한평생 걔를 키워왔지만 너 같은 놈은 처음이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천하의 악동 리트리버를 사버린 것입니다. 남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한 소녀에게 사랑스러운 리트리버 후안후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안후안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소녀는 큰 슬픔에 잠겼고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쇼유, 약속이라는 뜻의 이름이었죠. 쇼유는 귀엽고 활기찬 고양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쇼유는 약간 멍청해 보였어요. 거의 1년이 지났어도 자신의 이름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바닥에서 구르며 놀고 있는 쇼유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그 모습이 마치 후안후안과 닮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쇼유를 향해 후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놀랍게도 고양이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천천히 소녀의 방향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녀가 고양이를 후안으로 부르면 쇼유는 마치 강아지처럼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기울이고 꼬리를 흔들며 사랑스럽게 다가왔죠. 쇼유란 이름엔 아무 반응도 없던 그가 후안이라는 이름엔 온 마음을 다해 반응했습니다. 고양이의 놀란 표정은 마치 이제야 날 알아봐주는 거야 라고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녀는 이 놀라운 순간을 통해 후안후안이 약속을 지키고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후안후안이 정말 약속을 지키고 돌아온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좀 보세요. 어미 토끼가 아기들을 모두 굴 안에 밀어넣더니 산채로 묻어버립니다. 그녀는 앞발로 흙을 두들겨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미는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행동할까요? 지켜보시죠. 어미 토끼는 안전한 장소에서 돌아온 후 아기들이 잠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굴을 다시 파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주위를 주시하며 위험을 감지하려 하죠. 아기 토끼 하나가 무심코 고개를 내미는 순간 검은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어미 토끼는 신속히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네요. 다행히 검은 토끼는 이들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고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기 토끼들은 배가 고팠는지 엄마를 찾아 품에 안겨 열심히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미 토끼는 그들이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먹이 주는 시간이 3분을 넘기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기 토끼들은 최대한 빨리 먹어야 합니다. 곧 어두운 굴로 다시 보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날카로운 귀를 가진 어미가 포식자의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아기들에게 굴 속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고 아기들은 그 명령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호기심 많은 두 마리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어미는 작은 실수 하나로 포식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즉시 그들을 굴 안으로 돌려보냅니다. 모든 아기 토끼들이 굴 안으로 들어가자 어미는 주위를 확인하고 진흙을 이용해 입구를 봉인합니다. 앞발로 단단히 다져 포식자가 들어올 수 없게 만들죠. 드디어 그녀가 식사를 할 차례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동물의 왕국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헌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애완동물 인플루언서가 사랑스러운 고양이와 함께 귀여운 스카프를 모델로 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작은 고양이 스타는 스카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카메라에 짜증을 내며 침수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죠. 보라색이든 분홍색이든 고양이는 그 어떤 스카프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두 집어치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시청자들은 이 방송 망했네 하고 생각하던 찰나 여성은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냉동된 간식봉지였어요. 그 익숙한 소리가 들리자마자 고양이의 눈과 귀가 번쩍 뛰었고 입맛을 다시기 시작했죠. 고양이는 내가 이따위에 넘어갈 줄 알고 하는 표정이었지만 곧 상황이 편했어요. 여성이 고양이의 머리에 세 종류의 간식을 올려놓자 고양이는 입금 완료된 배우 모드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갑자기 스카프든 모자든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프로 모델이 되어 앉아있는 겁니다. 심지어 미소까지 짓는 것 좀 보세요. 아니, 입금 전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에 시청자들도 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장 콧대 높은 고양이조차도 간식 앞에 굴복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무서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남자가 길가에서 얼어붙은 작은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는 아기 냥이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그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기 고양이는 10분 넘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이 작은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고양이의 입이 열리며 미약하지만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자는 더욱 신중하게 CPR을 이어갔죠.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필사적인 노력 끝에 고양이의 몸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지속적인 호흡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기적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그들은 고양이가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둘러 영양제와 음식을 사서 먹였어요. 다행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양이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죠. 단지 추위가 걱정될 뿐이었어요. 그들은 고양이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담요로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고양이는 기적처럼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행운의 고양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특별한 만남 속에서 이들은 새로운 가족으로서 행복한 삶을 시작했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 떠돌던 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아지는 갑자기 짖기 시작하더니 바위 틈새를 열심히 파기 시작했죠. 그의 작은 앞발과 얼굴은 바위와 흙에 쓸려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강아지가 뭘 하려는 걸까요? 학생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강아지의 열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학생들도 함께 바위 틈새를 파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아기 냥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가 아기 냥이를 구하려고 했던 것을요. 지난 밤까지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아기 냥이가 묻힌 곳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흙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바위 밑에 묻혀있던 냥이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학생들은 마치 화석을 발굴하듯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며 구조를 이어갔습니다. 두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냥이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의지를 잃지 않은 작은 냥이 그리고 그를 구하려는 강아지와 학생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결국 냥이를 구해냈습니다. 이 훌륭한 강아지를 보세요. 냥이가 구조되자마자 가장 신나서 꼬리를 흔들어대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 봐, 내가 구했다고? 이 강아지는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무엇이 진정으로 올바른 삶인지 아는 작은 영웅이었습니다. 어느 선진국 남성이 물에 동전을 던지자 아이들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이곳은 필리핀 남부 바다 위를 떠도는 유랑민 바자오족이 사는 곳입니다. 이 장면이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동전을 던지는 행위가 행운을 불러온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호의와 존경을 상징하는 행동이죠. 이들은 놀라운 신체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물속에서 평균 3분 동안 활동이 가능하며 최대 80m까지 잠수할 수 있고 10분까지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맨몸으로 해내죠.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비밀은 비장에 있다는데요. 바자오족의 비장은 인근 마을 사람들보다 1.6배 이상 크다고 하죠. 그들은 바다에 집을 짓고 살아가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종교도 국가도 읽고 쓰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소유란 잠시 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얼굴을 보세요. 해맑은 웃음과 천진난만한 모습. 그들의 순수함은 문명화된 세상에선 점점 더 보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쌓아놓은 재산도 없으며 남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비축한 식량으로 내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까요?